예, 안녕하세요. 고은아입니다. 그 오늘은 짜자잔 뭔지 아시나요? 프라닭. 오늘은 저녁을 프라닭을 먹고 싶어져서 또 마침 6.25에 그 타임딜이 떠가지고 부랴부랴 시켰습니다. 사실 뭐 엄청 싼건 아니고 그 배달비가 빠지는 거죠. 배달비가 4,000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시킨 거는 순살 블랙 마요 그리고 블랙 치즈볼입니다. 비주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블랙을 맡고 있고요. 이거는 고추마요. 이거 이렇게 먹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 이거는 치즈볼. 처음 먹어보는 거니까 한번 몇 평가를 해볼게요. 저는 고추마요. 먹어볼게요.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할라피뇨가 있어가지고 약간 매콤합니다. 블랙 알리오인데 마늘 넣죠. 이거는 단무 무인데 노래요. 단무지처럼. 일반적으로 먹는 그런 무보다 맛이 똑같네요. 순살을 시켰는데, 이둘 조합이 굉장히 좋아요. 약간 느끼하고, 약간 매콤한, 그, 좀 짜고, 단짠단짠 비율이 되게 좋아요. 맵진 않아요. 요새 빠져있는 치즈볼입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이 집에 이사 오면서 배달하지 마라, 배달시키지 말아야지 꼭 생각했거든요. 가끔 이렇게 먹어요. 오늘 밥 먹는데 아니면 사서 해 먹거나. 오늘 치킨이 너무 땡겨서. 너무 맛있는데. 소스가 왔는데. 이거에다 찍어 먹는 것 같아요. 아, 약간, 아, 매콤하네. 그냥 찍어 먹을게요. 찍어서. 이 영상이 1시에 나갈 거니까 오늘 저녁은 치킨에 맥주 드시는 거 어떨까요? 너무 좋은 선택입니다.
오늘까지만 딱술 먹고 먹지 말아야지. 아. 오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집에만 있었습니다. 이러면 후회되는데, 그냥 오늘 어디 나갔어도 후회했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너무 힘드네요, 요새. 사고 싶은 거 많은데. 체력이 안 따라줘. 그럼 저는 이제 저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치킨 먹고 위로 받으시고요. 좀 이따가 아이스크림 준비해놨으니까요. 아이스크림 영상 한번더 찍을게요. 그럼 안녕.